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이지회학의 연구사입니다. 정영선, 이 땅에 숨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 전시 연계 학술 행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조경과 정영선의 작업 세계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된 본 행사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주최하고 한국조경가협회와 조경전문지 환경과 조경이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작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무음이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는 기록을 위해 촬영되고 있으며 추후 국립현대미술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국립현대미술관 김성희 관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성희입니다. 오늘 그래도 다행히도 비가 거치고 날씨가 좀 환해지고 해서 참 좋은 날을 잡았다 싶습니다. 아마 특별히 조경가 선생님의 이런 그 심포지엄이라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영선 이 땅에 숨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 전시의 연계행사, 학술행사 오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환영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그동안 건축, 또 디자인, 또 공예 등 다양한 실용미술 분야의 작가를 조명해왔고요. 현대미술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왔습니다. 이번 전시 정영선, 이 땅에 숨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개최되는 조경가의 개인전입니다. 환경을 돌아보고 또 구체적인 실천을 보여주신 조경가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고 또 사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기후위기가 큰 문제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큰 이슈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의성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전시와 연계에 개최되는 정영선이 만드는 땅을 읽다라는 학술 행사는 정영선 작가의 조경 설계, 역사와 철학, 그것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해보는 자리입니다. 50여 년의 한국 현대사 속에 우리의 경관을 보존하고 또 가꾸고 또 새롭게 창조해왔던 작가의 유산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으며 또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떠한 상상이 가능할지 가늠해보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론을 바탕으로 학술적인 발제뿐만이 아니라 조경 설계 실무를 맡고 있는 디자이너의 시선으로 바라본 발제 그리고 조경과 정영선 작가와 직접 나누는 작가와의 대담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영선 작가의 작업을 여러 차원으로 해석하며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협력해 주신 한국 조경과 협회와 환경과 조경 네, 감사드립니다. 학술 행사 개최를 위해 애쓴 우리 미술관 직원들, 또 작가 선생님, 또 이렇게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 말씀 전달합니다. 그리고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조경가협회 예, 박승진 부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박수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조경가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박승진입니다. 원래 이 식사는 그 조경가협회 안계동 회장님께서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해외에 계신 관계로 제가 대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영선 선생님의 현대미술관 전시 연계학술대회를 축하하며 저희 한국조경가협회가 협력자로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영선 선생님은 1980년에 최초 창립된 우리 조경가협회의 원년 멤버이시자 또한 회장직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동안 훌륭한 많은 작품을 통해서 우리나라 조경설계의 발전을 이끌어와 주셨을 뿐 아니라 조경가도 최고의 이 문화예술 인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후배 조경가를 대표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그것을 확인하고 본받고 또 이어가고자 하는 후배들의 다짐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선 이 땅에 숨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 전시는 4월 5일 식목일에 개막했습니다. 이제 세 달이 조금 안 되었는데요. 하루에 1,300분이 찾아주실 정도로 여전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전시와 영화 그리고 매체에 소개된 정영선의 작업 세계에 관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조경이라는 분야 또 더 넓게는 경관과 건조 환경의 지속 가능성 자체에 주목을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한국조경가협회 환경과 조경이 함께 기획한 학술행사 정영선이 만든 땅을 읽다는 전시에서 소개하는 정영선 작가의 50여 년의 작업활동의 궤적을 조경 건축의 학자와 실무자, 기획자의 시점에서 내밀하게 살펴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QR과 그리고 행사장에 비치된 스탠드에 안내되어 있는 QR로 오늘 순서와 발제자 초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1부 조경과 정영선에 있다. 여기서는 학자적인 입장에서 정영선의 태도와 경관의 관계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해볼 것입니다. 2부 정영선의 작업을 읽다. 여기서는 정영선과 관련된 실무자의 시각으로 그의 구체적인 작업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분 휴식 후에 마지막 순서 3부 정영선과의 대화에서는 조경과 정영선과 직접 나누는 대담이 이어집니다. 행사 말미에는 관객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전시 관람하시고 또 오늘 발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부 순서의 두 분 발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배정환 교수님은 이 행사의 협력기관이기도 한 조경 전문지 환경과 조경의 편집주관을 맡고 계십니다. 조경 이론과 설계, 조경 미학과 비평의 저변을 확장해온 배정환 교수님은 공원의 위로, 조경의 시대 조경을 넘어 현대 조경 설계의 이론과 쟁점 등 여러 책을 출간했고 특히 제가 전시를 기획하면서 많이 참고했던 한국 조경 50년을 읽는 15가지 시선 그리고 건축, 도시, 조경의 지식지형 등 20여 편의 책을 기획하고 동료들과 함께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경 설계자로서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등 다수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다음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김하연 교수님은 스튜디오 테라의 대표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군산 맘껏 광장, 전주 야호 맘껏 순놀이터, 제주 중문대포 주상전리대 등 다양한 스케일의 조경 설계와 연구 프로젝트를 담당했고 자연과 문화의 접합 방식과 자연의 변화가 가지는 시학을 표현하는 설치 작업을 해오기도 하셨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2021년 덕수궁 야외 프로젝트 상상의 정원전에서 작가로 소개되기도 했었고요. 자연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꿈과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 조경이라 믿고 이를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일을 중요시 여기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은 전시 준비 한창이던 지난해부터 저에게 조경 분야의 학자로서 자문을 해주셨던 분들이라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어 참 기쁩니다. 그럼 먼저 배정환 교수님의 발제를 듣고 연이어 김하연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정환입니다. 박수 소리가 좀 작아요. 정말 많이 오셨네요. 예, 네, 평소에 잘 안 떠는데 앞에 나왔더니 갑자기 좀 떨리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얼마 전에 출간된 이번 전시의 도록이죠. 도록 정영선 이 땅에 숨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 도록에 쓴 원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 내용 그대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사실은 이 원고는 지난 1월 말에 마감이었습니다. 그 이후 벌써 6개월, 5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렀죠. 그 사이에 정영선 선생님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슈퍼스타가 되어버리셨어요. 지상파 방송에서 유재석의 입에서 조경가라는 말도 참 들어봤고요. 선생님 또 다른 다큐멘터리 영화도 예외 없이 2만 명이 들어오고 전시는 물론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원고를 썼다면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썼을 써 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생각이 듭니다.
원고를 의뢰받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워낙 작업도 많으시고 50년에 걸친 너무나 많은 그 작업들과 조경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짧은 글에 표현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다 쓸 수는 없고 그 중에 장영선의 조경을 장영선 고유의 것으로 만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좀 추적해 보려고 했고요. 그런 내용이 그 원고에 써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미술관 오셔서 전시만 보셨다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뭘 하셔야 되나요? 나가시면서 도록을 사셔야 할 시간. 그렇죠? 북스토어 가셔서 나가시는 길에 구입을 하셔서 잘 정리된 이번 전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서론에 해당되는 조경자 정영선과 한국 조경 50년을 아주 짧게 짚어보는 순서이고요.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그의 조경의 진화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 변곡점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작업도 있지만 그 조경에 대한 그의 생각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혹은 그 진화의 과정에서 계속 관통하는 어떤 공통분모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짧게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이 이제 태도가 경관이 될 때라는 제목인데요. 쉽게 짐작하시겠지만 이 태도가 경관이 될 때라는 말은 1969년 스위스 쿤스테할레 베른에서 열린 전시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그때 제목 전시 제목이 태도가 형식이 될 때 When attitudes become form이라는 것이었죠. 68혁명 직후 큐레이터인 하럴트 제만이 기획한 이 전시는 전통적인 형식의 회화나 조각 작품들을 배치하는 대신에 비물질적 언어의 기반을 둔 아방가르드 작업들을 유기적인 방식으로 선보여서 아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는 태도이죠. 저는 뭐 마지막에서 이 얘기를 짧게 드릴 텐데 왜 이 태도가 지금 정영선의 조경과 조경에 대한 생각에서 중요한지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앞부분입니다. 조경과 정영선과 한국 조경 50년. 1941년생인 장영선 선생님은 한국 조경이 시작된 1973년에 조경을 시작했고요.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조경은 곧 한국 조경 50년사의 궤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고요. 서양에서 수입된 프로페션이자 디스플린인 랜스케이프 아키텍처가 한국적, 여기서 한국적이라는 말은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한국의 아주 복잡하고 그 불안정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수용됐는가 그리고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리고 성과와 명암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그의 조경은 곧 한국 조경 50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조경은 한국 조경 50년과 철저히 다르다. 즉 한국 조경의 불안정한 조건과 환경을 그만의 독자적인 조경론과 경관미야 그리고 다른 조경가들과는 다른 의뢰인들, 창의적 조경 실천을 통해 돌파해왔다 볼 수 있습니다. 차별되는 지점이 많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많이 읽어보셨을 때서 생각하겠는데요. 23년에 지오 프레이 젤리코의 어워드를 세계조경가협회로부터 받으면서 세계조경가협회 역시 그의 조경에서 드러나는 차별성과 굉장히 선진성 같은 것들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본론에 해당되는 진화와 세계의 변곡점 부분입니다. 정영선의 조경 프로젝트 목록을 다 작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종류가 많고 다양합니다. 목록 작성하는 것조차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점원, 도시가로와 광장, 근린공원, 기념공원, 생태공원, 산업시설 재활용공원, 선영공원, 묘역, 병원, 오피스, 상업시설, 복합문화공간, 운동주택단지, 공장, 캠퍼스, 종교시설과 단지, 테마파크, 리조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프로젝트가 펼쳐져 있는데요. 이런 유형 자체가 곧 조경이라는 프로페션의 본질적인 다양성과 복합성을 예시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축적된 이런 다양한 작업 성과 는 계속 진화해왔고요. 그에 대한 생각도 계속 달라져왔다는 것들을 여러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뭐 작업도 작업이지만 정원 선생님은 다른 조경가들과 다르게 굉장히 많은 글을 쓰셨고 또
굉장히 많이 인터뷰와 기사에도 그의 생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쭉 전체적으로 읽어가면서 거기서 드러나는 그의 생각 같은 것들을 추출해 보려고 했습니다. 계속 진화하면서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공원과 선수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중요한 키워드는 관계, 맥락, 연결입니다. 정원 선생님이 73년부터 이제 새로 생긴, 우리나라에 새로 생긴 한국문과로서의 조경을 시작하셨고 곧 교수가 되셨지만 본격적으로 조경 실무를 시작하신 것은 1981년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프로젝트가 아시아공원과 선수촌이죠. 87년에 조경선을 설립하면서 또 다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아시아공원 선수촌과 아시아공원과 선수촌은 그 같은 거의 동시대 예술의 전당 한국전력본사 파리공원 등을 나왔으며 그 이후 서안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도시공원을 넘어서 테마파크 리조트로 프로젝트 유형이 확장됩니다. 또 오늘 여기 많이 참석해 주신 그 시대의 조경과 사관학교 역할을 하면서 많은 조경가들 배출하는 산실이 되기도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이 프로젝트는 정영선 조경의 기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조경 태동기에 여러 가지 혼란했던 상황을 교정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기도 했고요. 앞으로의 경로를 제시한 가이드맵이기도 했습니다. 또 잘 정립되어 있지 않던 제도권 조경 설계 과정과 어떤 방법 제시한 일종의 교본 같은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 시기에 아시아공원을 둘러싼 그 회고 내지 그 생각들을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녹지를 부지 내로 끌어들여 가로를 넓히고 담을 없애는 근린공원이나 공공건물이거나 담을 없애고 바로 도로나 보도와 면하게 함으로써 안과 밖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바깥은 또 바깥대로 정감 있는 공간으로 쓰이길 바랐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2010년에 다시 과거를 회고하면서 오픈스페이스가 산소와의 발목처럼 도시공간에 번지고 퍼져 스며들어가게 하는 효과를 찾고 싶다. 이런 말들. 그래서 우리는 관계, 맥락, 연결 등의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변곡점은 희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97년의 희원은 정영선 조경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는 이제 50대 후반에 이르렀지만 이때 본격적으로 전성기를 맞이하는 그 모멘텀이 되기도 합니다. 희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전통 조경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뭐 전통의 현대적 재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또 실제로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요. 뭐 예컨대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들어보면은 미학자 조현 선생님은 차경의 원리에 따른 전망, 자연스럽게 흐르는 계류, 화계가 연출하는 아늑한 공간감 이런 것들을 평가하시면서 반면 그러나 한국 자원의 여러 요소를 박물관식 교육으로 점점 이렇게 약간의 단점을 지적하기도 하셨습니다. 최근에 소장 조경사학자인 이만솔 박사는 한국 정원의 특징을 자연 건축 정원의 경계 넘나들므로 파악했다. 희원에서 터의 중시 바라보는 대상과의 관계 설정, 점진적 시각 전개를 통해 구현, 가시적 현상을 넘어서 전통의 내적 원리를 재현하려는 시도였으며 요소의 차용에 그치지 않고 구성의 미학을 제시하는 차원으로 나아갔다. 이런 조금 엇갈리는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정 선생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잠깐 길지만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앞부분 생략해 보고 줄친 부분 가능한 한 깊은 주름들을 지형으로 만들어 점진적으로 경관들을 보아나가게 함으로써 라는 구절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희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전통 조경의 현대적 재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전통과 어떤 한국적인 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게 훨씬 정영선 조경의 희원을 잘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주변 경관과 관계를 맺기, 부지 공간감과 경관 경험의 극대화 같은 것에 더 주목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
또는 뭐 한국적, 한국성 이런 것들은 그의 조경을 오히려 울타리에 가둬버리는 좋지 않은 족쇄라고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읽어보면 정 선생님 글이나 인터뷰에 전통이나 한국적이란 말 거의 안 쓰십니다. 오히려 우리, 우리의 옛 같은 것들을 쓰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 저는 아주 의도적이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우리의나 옛 또는 가끔 쓰는 국토 이런 것 역시 어쩔 수 없는 언어의 한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방편이었겠지만 적절한 어휘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잘 보려면 우리는 그 조경을 대지의 시공간적 맥락을 도피하고 경관과 조화하는 방식 에 대한 추구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희원이나 뉴욕 원다르마 같은 정 선생님의 작품은 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적이거나 전통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의 경관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경관을 넘나드는가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희원의 탁월한 미감과 섬세한 완성도, 비교적 또 예산의 제약도 없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정영선 조경의 실천장이 확대됩니다. 동시에 그럼으로써 저는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정원, 오랫동안 현대 조경의 영역에서 오히려 사라졌던 그 정원이나 정원적 접근이 다시 조경의 영역으로 재소환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시기 이후에 굉장히 많은 고급 클라이언트들에게 주목받으면서 많은 정원들이 조경의 영역으로 조금씩 재소환되게 됩니다. 오히려 섬세한 완성도를 가진 작업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아산병원, 아모레퍼시픽 본사, 원료식물원, 제주솔록 티뮤지엄, 미니스프리 등등은 다 이런 계열에서 탄생한 작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변곡점은 선유도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유도공원은 정영선 조경의 장점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한국 조경설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저는 한때 발견의 디자인이라고 표현해서 뭐 글을 쓴 적도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선유도공원은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 다른 조경가들이 설계한 서울숲, 서서울숲공원, 경의선 숲길, 문화비축기지 등등을 이끄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땅의 시간과 이야기를 읽어내고 주변 경관과 관계 맺는 태도 이것을 가리켜서 그는 지사적 맥락을 읽고 이해하는 데서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지사 또는 지사적 맥락과 관련되는 여러 인터뷰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주목할 만한 구절이 나옵니다. 땅만 보면 바로 느낌이 와요. 땅에서 이미 컨셉트와 구성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땅의 독해 방식 같은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여러 영화나 또 대중 매체 인터뷰 등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이 된 땅에 쓰는 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인용문은 굉장히 여러 매체에 많이 소개됐던 인터뷰 구절이죠. 자, 하지만 이때 땅과 시를 연결시키는 이러한 내용이 저는 감상적인 내용이나 낭만적인 내용으로 읽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지사를 읽고 있는 어떤 태도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문헌을 찾다 보니까 99년에 정 선생님 글에서 왜 시를 이야기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경관은 글자의 선택과 배열, 호흡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시처럼 세심하게 다뤄야 된다. 그러니까 시가 낭만적이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시처럼 경관은 굉장히 세심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의 시라는 키워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마무리입니다. 정영선의 작업을 정영선 고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저는 부지의 조건과 맥락을 세심하게 독해하고 섬세하게 연결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래서 관계를 다듬고 설정하는 일, 관계를 살피고 조정하는 일에 대한 강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화에서도 그랬고 몇몇 인터뷰에서 보면은 정 선생님이 굉장히 밀고 있는 표현이 있으시죠? 좀 웃어주셔야 됩니다. 연결사 이런 말 쓰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굉장히 밀고 계신 표현인데 잘 표현하신 말인 것 같아요. 관계를 다듬고 설정하는 일, 관계를 살피고 조정하는 일, 연결사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것이 그의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책에 있는 원고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여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정영선만의 경관을 낳은 것은
그 태도다. 조경 작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언가라는 질문에 정영선은 그 땅에 맞는 것, 그 땅의 특징과 맞는 것이라는 강한 단문으로 대답한다. 는 설계 대상이 장소와 어울리게 되도록 애쓰고 털기와 맥락 그리고 관계 매점을 늘 고심하는 태도로 1969년 베른의 정의적인 전시 못지않게 새롭고 도전적인 경관을 생산해왔다. 다음은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제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말인데요. 주제 문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의 작업에서는 관계 읽기와 관계 맺기라는 태도가 생각과 말에 머무르지 않고 식물과 지형을 매개로 현실의 경관으로 번역된다. 자, 우리는 이런 관계에 대한 강조나 연결에 대한 강조 많은 조경가들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게 실제 경관으로 번역돼서 실물의 경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용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과연 그 번역되게 하는 그 매개체 장치가 무엇이었는가. 이 부분은 그의 숙제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정영선의 조경으로 매력으로 우리 대중에게 다가왔는가 하는 것도 조금 더 살펴볼 다음 세대의 유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영선의 태도는 2024년의 조경가들에게 던져진 질문지이기도 하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제 글을 조금 김하영 교수님 먼저 보셨는데 다행히도 제가 어제 김하영 교수님 PT 원고를 봤더니 그 질문을 이어가서 8가지 거기에 대해서 후속 지금 답을 하고 계십니다. 김하영 교수님에게 시간을 더 많이 드리려고 제가 시간을 많이 줄이려고 했는데 조금 넘어버렸네요. 김하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를 잘 해주셔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유산이라는 말을 저희가 정 선생님 작업을 평가하면서 많이 쓰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유산이라는 말을 조금 성찰 없이 쓰는 건 아닌가 사실 이런 개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산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혹은 현 세대가 앞 세대로부터 물려받는 물적 문화적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정 선생님이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이 자산이 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세대를 넘어가는 어떤 전승이 필요한데 결국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지 못하면 이게 근대화 과정을 보정해온 유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1세대의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반성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결국 저는 그의 작업이 현재를 성찰하는 증거가 될 때 그리고 내일을 상상하는 영감의 샘으로 작동할 때 결국 세대와 세대 사이에서 유산이 창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 교수님이 사실 변곡점이라는 말을 글에서 쓰셨는데 멋있어 보여서 저도 이 키워드를 좀 이어가서 일부에서 동일한 키워드를 가지고 전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변곡점은 아까 특정 프로젝트로 접근하신 배 교수님과는 달리 우리 세대가 생각해봐야 되는 쟁점들입니다. 저는 사실 여의도 색감공원을 선생님 작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데 제가 이번 학기에 이 전시와 영화를 통해서 학생들을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랑 정말 대화와 토론을 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네, 거기서 제일 재밌었던 게 퇴임한 다른 전공의 교수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화 보고 나오는데 딴 거는 알겠는데 색감에서 디자인한 데가 어디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었던 거는 이게 그냥 근대적인 디자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디자인된 게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 선생님이 색감을 통해서 조경 디자인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우리가 익숙한 디자인,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고 인공적인 만들어야 되고 수직적인 것을 숭배하는 이 문화에서 원래의 것을 지키고 결국에는 주차장 만들고자 하는 어떤 폭력적인 개입에 저항하는 것 자체가 디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색감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결국 그 안에서는 자연 형성 과정 자체를 시작하는 디자인 그래서 내가 다 해야 된다라는 자기 완결성을 포기하고
거기에 있는 여러 생태적인 존재들과 관계 맺으면서 총체성을 만드는, 즉 자기를 낮춰서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 역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디자인의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나만의 어떤 마니페스토 내지는 정말 화려한 컴퓨터 조형에 집중하는 설계, 인스타그램에 올릴 법한 풍경 만들기, 이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는 세상에서 정 선생님이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정현 선생님이 사석에서 이런 말씀 가끔 하세요. 네, 사실은 정 선생님이 또 조경은 땅에 쓰는 한편의 시가 될 수 있고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게 저는 정말 이 조경이라는 말이 정 선생님한테 애증의 단어구나, 너무 사랑하지만 왜 이 단어로 우리한테 주어졌을까, 이런 애증이 서린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정 선생님이 50년 동안 이 모든 것을 조경가의 이름으로 하셨습니다. 조경이라는 말을 버리지 않으셨고, 결국 유재석이 조경가라고 발음을 했고, 후배 세대가 조경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힘들지만 다니고 있다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아,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이런 일이구나 라는 거를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영화를 보고 아이들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를 보면 여전히 조경이라는 이름을 좀 부끄러워하거나 학과 이름에서 조경 뺀 학과도 있죠. 그리고 조경가가 그 무엇이냐, 누가 조경가냐라는 논쟁도 있었고,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결국에 조경이라는 이름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내지는 이런 논쟁들은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조경의 이름으로 했던 일들에 대한 좀 뼈아픈 성찰과 반성이 없이 그냥 뜨는 이름으로 바꿔야 될까, 이런 그 소모적인 논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 선생님 댁 양평 정원인데요. 저희 꽃 사이에 이제 그 강아지 여울이가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시골에 사셔서 약간 그냥 들어가면은 대문 있기 전에 이런 계집 있고 진돗개 두 마리 있고 이런데, 근데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생각보다 되게 많이 했습니다. 나 옛날 살던 동네 같다.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댁 같다. 그러니까 그 말이 저는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었는데, 결국 한국성 얘기 배 교수님도 하셨지만 이게 무엇이냐, 형태는 아닐 것이고 결국에는 내 안에 내재된 무언가를 자연스럽게 끄집어낼 수 있는 공간과 기억으로서 자연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경관은 늘 보던 아름다움을 정 선생님의 작업을 통해서 재발견하고 재구성하는 작업들이 많고, 결국에 딱 봤을 때 아,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었던 거, 뭐 정 선생님도 그 과수원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결국 이것이 풍경의 힘이구나, 내 안에 잊혀져 가던 거를 다시 끄집어내는 힘, 어떤 환기 장치로서의 풍경의 힘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옛것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내지는 창발적인 측면을 조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우리는 지금 새롭지 않으면은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잖아요. 아파트를 포함해서 조경이라는 게 계속 뭐 새로운 거 없어, 새로운 거 없어, 그러면 옛것의 가치를 곱씹어 볼 시간도 없이 결국에는 이 무한 브랜드 경쟁에서 자꾸 폐기됩니다. 축적되는 게 없죠. 그래서 이 조경이 결국 패스트 디자인에 합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직접 가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정원인데, 그 지금은 정원 식물이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가다 보면은 정말 막 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근데 그 전에 정원이 이 정도로 막 유행하기 전에는
지나가다가 병아리 꽃나무만 보여도 아 이거 선생님이 하셨나? 약간 그렇게 들 정도로 그 당시에 쓰지 않았던 식물들, 특히 자생식물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사실 어 거기 가면 이거 있어요, 이거 써도 돼요. 막 이제 공무원들이 이런 거 왜 쓰냐고 얘기할 때 뭐 그런 사례들도 많이 남겨주셨고, 결국에 이게 조경가는 지역에 기반한 설계를 하는 사람인데 어 이분이 하는 게 이게 그냥 시그너처로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그 대표적인 몇 개만 왔는데 이게 선생님께서는 물철죽이라고 부르는 요거 항상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영화에도 나오는 것처럼 긴상 꼬리풀이라든가, 사실 조경 정원에서 할미꽃 쓰는 거 예전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 병아리 꽃나무, 또 이름도 예쁜 희열이, 뭐 생강나무, 미나리 아제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전에 조경 디자인의 식물 리스트에 없었었죠. 이 식물은 그냥 자기가 좋아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공부해서 얻은 식재 디자인 어휘이고, 어, 정말 비싼 나무만 심는 관행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여기에 맞는, 어, 저는 그냥 싼 나무들의 반란이라고 했는데 뭐 싸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매트릭스가 그냥 내가 좋아해서 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지만 정말 그 지역에 맞을 때만 써서, 그래서 훨씬 더 이 조합에 의해서 풍성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지금은 식물이 유행이죠. 어, 여기 한번 뜨면 뭐 핑크뮬리 쫙 심고, 그 다음에 지금 관에서 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에는 아예 흙이 드러나지 않도록 빽빽하게 심으라 라는 지침까지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어, 혼합식재가 그 유행하지만 이게 사실은 뭔가를 검토하고 검증해서 쓴 게 아니라 아 여기서 해서 괜찮다 싶으면은 이게 이제 복부 방식의 디자인 패턴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어, 포항 정원입니다. 저는 정 선생님이 한 작업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종종 듣습니다. 그냥 아름답다, 그저 아름답다, 무역게 아름답다. 어, 정 선생님의 작업을 보고 예쁘다라고 표현하는 건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아기자기하고 꾸며서 이렇게 일단 아이 예쁘다 이 반응보다는 되게 가슴을 좀 먹먹하게 하는 아름다움.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숭고미에 가까운 경관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미학적인 장르를 만든 어떤 증거들을 어, 정 선생님 작업에서 많이 볼 수가 있고, 이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에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건강한 생태계에 내재된 아름다움이 보는 사람들한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 디자인은 어떨 때는 착용해서 훨씬 더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적절하게 완전히 차단해서 그 안에 몰입을 만드는, 결국 이 경계 디자인의 중요성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미학적인 몰입감을 만들어내셨고요. 결국 선생님이 만드는 이런 아름다움은 시각적이고 표면적인 게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미적 태도를 유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대경관이 실종했어요. 이제 정원이 뜨다 보니까 반면에 정원들 스케일이 모아졌을 때 어떤 대경관을 만드는지에 대한 통찰이 없는 거죠. 그리고 풍경이 이제 이미지로 소비되는 현상이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기후위기 시대의 정원 내지는 기후위기 시대의 자연을 다루는 사람들의 태도가 필요한데, 지금 나오는 자연은 상품화되어 있고 그 안에는 지금 이 자연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절박한 위기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유도 공원 너무 훌륭하죠. 그러니까 저희끼리 그렇게 얘기하죠. 공공에도 이럴 수 있다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소녀도가 만들어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 공공 프로젝트 만들기에서 소녀도 공원은 예외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지금의 프로세스를 그냥 딱딱딱 가다 보면 이런 퀄리티가 안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녀도 공원은 프로세스상의 변칙, 특히 변칙이라는 거를 설계가가 정말
재능 기부하듯이 현장에서 돈도 안 받고 하는 아직도 지금 좋은 현장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경은 지금 국가 주도의 공공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경이 성장하고 정착했는데 결국에는 이 제도의 공백을 설계가 개인이 헌신과 재능 기부로 메꾸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공공 발주가 많았었던 시대는 사실은 품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늘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좋은 프로젝트가 나오기까지의 어떤 제도적인 기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남겨진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퍼스 바자에 나왔었던 선생님 사진인데 학생들하고 이 얘기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꼭 홈이 들어야 돼요, 선생님. 저는 이 홈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결국 호미가 상장행하는 것, 호미 자체를 보지 말고 작가가 땅과의 교감, 관찰하는 방식, 직업 윤리와 책임감, 그리고 현장에서 권력을 가진 자의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되는 내지는 우려되는 바는 이 호미가 가진 그냥 대중적인 인식 때문에 이게 그러면 조경은 호미만 들면 되는 건가? 굉장히 좀 원회적인 스케일의 어떤 우려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쟁점은 국토는 하나의 정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정 선생님의 개별 프로젝트는 그거 하나하나는 경계가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는 국토의 총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지는 우리나라 국토의 아름다움과 품격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국토는 하나의 정원이다 라는 게 요즘 행정가들이 정말 좋아할 말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국가정원 내지는 정원도시 하면서 국가정원은 산속 아니면은 하천가에 다 들어갑니다. 이제 남아있는 땅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이 아름다운 국토에 정말 이 좋은 땅에 국가정원이 들어가면서 더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안에 어떤 정원을 담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좋아질 수도 있고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2,700억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원을 만들 것인가 우리 세대한테 달려 있습니다. 결국 정원의 본질, 지구적인 위기의식, 국토 가꾸기의 철학이 지금 정원 사업에서 보이지 않고 장식과 행사 중심, 결국 가드닝이 뭔가 돌봄의 단어였는데 지금 행정의 단어가 됐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원을 통해서 국토가 테마파크화 된 것입니다. 정 선생님의 영화에서 저는 이 문장을 제일 좋아합니다. 색강은 색강답고 한강은 한강답고 큰강은 큰강답고 뭔가 답다라는 것이 정 선생님이 이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 내지는 철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하자면 조경과 정영선의 작업은 여러 가지 변곡점을 만들었는데 변곡점 자체는 상향일 수도 있고 하향일 수도 있고 포인트일 뿐입니다. 그 이후의 경로는 그의 몫이 아니고 그것을 유산으로 만드는 일은 우리 세대의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정영선의 작업이 현재를 성찰하는 증거가 될 때, 내일을 상상하는 영감의 샘으로 작동할 때 이 유산은 세대와 세대 사이에서 우리 안에서 창조될 것입니다.